뒷바퀴가 흰선 안으로 완전히 들어왔죠? 자, 왼쪽도 안정적으로 들어왔습니다. 자, 좁은 골목길에서 평행주차 한번 해볼게요. 평행주차를 할 만한 곳을 찾아보도록 하죠. 자, 여기 전봇대와 차량 사이 굉장히 광활한 평행주차인데요. 자, 이렇게 광활할 경우에는 전봇대도 있고 굉장히 여유가 있기 때문에 그냥 전진으로 일단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자, 굉장히 쉬운 주차였습니다. 자, 이번에는 여기 평행주차 왼쪽에 공간이 보이는데요. 자, 학원의 공식대로 한번 해볼게요. 오른쪽에 전봇대가 있기 때문에 공식에 될런가 모르겠네. 일단 옆차와 나란하게 세우고, 뭐 차 크기별 약간씩은 틀리겠지만 대충 세웁니다. 이렇게. 자, 후진 기어 놓고 핸들을 왼쪽으로 이빠이. 자, 오른쪽에 전봇대. 네, 안 닿네요. 오케이, 쭉 들어갑니다. 들어가면서 왼쪽을 보시고요. 자, 오른쪽에 뒷차 정중앙에 번호판이 완전히 보이면 11자로 놓고 후진. 자, 뒤에 공간이 아직 남아있죠? 계속 후진. 우선에 이 왼쪽 뒤가 먼저 벽에 박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오른쪽은 박을 가능성이 없습니다. 왼쪽 뒤가 중요하겠죠? 자, 쭉 뒤로 계속 가면서, 자, 앞을 보시고요. 오른쪽으로 이제 돌리면서 들어가 줍니다. 지금 학원에서 하고 있는 공식대로 돌려보고 있는데요. 자, 뒷바퀴가 흰선 안으로 완전히 들어왔죠? 자, 왼쪽도 안정적으로 들어왔습니다. 자, 후방 카메라를 보면 아직 공간이 약간 남아 있고요. 네, 닿으려고 하죠. 이제 그러면은 전진 기어 넣고 왼쪽으로 돌려서 바르고 11자로 놓고, 그리고 뒷차가 나갈 수 있도록, 앞차가 나갈 수 있도록 공간을 놓고 파킹을 마무리합니다. 자, 학원의 공식대로 한번 해봤는데요. 전체적인 파킹 자세를 한번 보죠. 네, 아주 예쁘게 들어왔습니다. 약간 삐뚤어졌지만, 자, 어쨌거나 흰선 안에 깔끔하게 들어왔네요. 자, 학원의 공식이 유튜브에서 나오고 있는 이 학원의 공식이 역시 프로들이 만든 거다 보니까 이런 어느 정도 규격화된 곳에서는 가능합니다. 지금 뒷차와의 공간이 사람 폭 정도 있고요. 앞차와의 공간도 역시 사람 폭 정도 있죠. 이렇게 있을 때는 공식대로 깔끔하게 들어오고요. 지금 여기도 이제 골목길입니다. 전봇대가 지금 저 차로보다 바깥에 있죠. 저 선보다 바깥에 있기 때문에 주차에는 무리가 없는 것으로 판명이 났습니다. 학원의 운전 공식이 그냥 만들어진 게 아니네요. 해보니까 잘 됩니다. 지금 승용차 운전 경력이 이제 23-4년째 되고 있는데, 저도 지금 이 공식을 되는지 실험을 해보고 있는데 정말 되네요. 지금까지 이런 공식으로 평행주차를 해본 적이 없는데 됩니다. 자, 탈출. 자, 탈출은 뒤로 일단 최대로 빼고요. 자, 이걸 보시고, 자, 됐죠? 이 후방 카메라가 없는 차량들은 이 거울을 보고 감을 어느 정도 익히셔야 됩니다. 요즘은 이제 웬만한 후방 카메라가 있기 때문에 없는 차량들은 이제 자기 실력껏 뒤로 가보고요. 이제 쫄리면은 그냥 이제 나가려고 시도를 하면 되죠. 자, 오른쪽으로 돌립니다. 거울 보고 다른 차 안 오죠? 이렇게 나가는데
이게 지금 닿을지 안 닿을지 자신이 없잖아요, 그죠? 닿을 것 같으면은 쫄리잖아요. 여러분, 쫄리면은 그냥 핸들을 바로 놓고 뒤로 약간 와주면 됩니다. 약간 온 상태에서 다시 이쪽으로 돌리면 되죠. 그렇게 해서 나가면 됩니다. 자, 이렇게 나오면은 이제 머리 나왔다고 왼쪽으로 바로 젖히면은 여기 이제 옆구리가 긁히게 되기 때문에 최대한 오른쪽으로 붙으면서 오른쪽 벽을 타면서 이렇게 돌아줍니다. 그러면은 여기가 이렇게 안정적으로 탈출이 되죠. 자, 유튜브에서 배운 공식대로 파킹을 해보고 있는데 이 정도의 좁은 길에서는 공식대로 아주 파킹이 잘 된다라는 지금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공식 없이 제가 평소에 하던 대로 그냥 아무 때나 막 제 스타일대로 한번 파킹을 해볼게요. 제 스타일대로 아무 때나 파킹을 했는데 물론 뭐 잘 들어오긴 했지만 좀 덜 붙었네요, 그죠? 자, 공식보다 더 못한 것 같네요. 자, 일반 운전자들이 감으로 한다라는 파킹대로 평행 주차를 해보겠습니다. 특별한 공식은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파킹이 완료된 결과를 보니까 좀 전과 거의 똑같죠, 그죠? 역시 사람 한 명의 폭, 여기도 비슷하고요. 이쪽도 비슷하죠. 일단은 공식대로 파킹을 초보자분들은 하시고요. 그거를 계속 하다 보면은 자기 마음대로 이 차체를 이렇게 이렇게 옮길 수 있는 요령이 생기면서 차체가 제 몸에, 여러분의 몸에 딱 붙게 될 겁니다. 마치 내 몸처럼 말이죠. 내 몸이 컨트롤 하듯이 차체를 제 마음대로 이렇게 움직일 수 있게 되면은 이제 훨씬 더 평행주차가 쉬워지면서 어떤 공식이 머릿속에서 사라지게 되죠. 그러면 탈출해서 이 동일한 곳에다가 반대쪽으로 오면서 한번 주차를 시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운전석으로 이렇게 집어넣는 거였고요. 조수석으로 한번 해볼게요. 자, 역시 탈출하는 방법 똑같습니다. 최대한 붙이고 붙었죠? 그러면 오른쪽에 차 오는지 보고 안 오면은, 자, 닿을 것 같으면은 여기를 아까 바짝 붙었기 때문에 한 번에 안 나가지죠? 그러면은 후진을 놓고 11자를 놔도 되고 약간 이쪽으로 돌려도 상관없습니다. 자, 이쪽을 보고 여기가 지금 턱이 져 있긴 하지만 바퀴보다 차체보다 약간 밑에 있기 때문에 바퀴가 여기 닿아도 큰 문제는 안 생기겠죠, 여기는, 그죠? 근데 이게 이 턱이 없고 완전 벽이라면은 차체 끝이 벽에 닿을 수도 있기 때문에 조금 주의를 하셔야겠습니다. 지금은 턱이 낮기 때문에 상관없고요. 자, 오른쪽으로 돌려주면서 이번에 탈출합니다. 자, 오는지 보고, 앞에 오는지 보고, 안 오죠? 자, 그리고 내 몸이 정중앙까지 거의 나오면, 자, 이렇게 돌아주면은 왼쪽에 닿지 않고 이렇게 됩니다. 됐죠? 자, 반대로 오면서 한번 파킹을 해볼까요? 자, 진입 전에 왼쪽 오른쪽을 잘 살피고요. 네, 딴 차량들의 소리가 안 들리죠? 자, 여기서도 1단을 놓고 올라갑니다. 오르막은 1단이 굉장히 안정적이니까요. 자, 가죠.
이번에는 조수석 우측으로 넣어볼게요. 공식대로 한번 가겠습니다. 옆차와 거의 나란하게 세우고, 자, 사이드미러 길이 얼추 맞죠? 후진 놓고 오른쪽으로 끝까지 돌리고,